섬진강 맑은 물이 휘돌아가는 아름다운 강변에 자리한 구단마을. 따사로운 봄 햇살이 온 땅을 녹이며 구단마을에 매화가 피기 시작한다. 이 마을 매화의 매력은 구름과 비탈에서 피어나는 야생 매화의 멋스러움이다. 올망졸망 정겨운 모습의 매화꽃. 마치 자연 미인을 만나는 것 같다. 이런 미인이 마을 앞 언덕에도 있다. 비탈에 기대어 서 있는 매화 몇 그루. 그 중에서 홍매 한 그루가 유난히 눈길을 끈다. 비탈에 피어난 매화꽃 따라 섬진강은 흐르고 꽃 피고 꽃지는 강 같은 세월도 간다. 어느새 매화는 지고 연초록 봄빛이 구단마을에 내려앉았다. 현재 이 마을 이름은 구담이지만 예전에는 안담울이었다. 섬진강 맑은 물이 사시사철 흘러 품질 좋은 한지를 생산하던 곳이었다. 정자가 자리에 있는 언덕은 이 마을 당산이 있는 마을 숲이다.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던 이곳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다. 이 마을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명화, 아름다운 시절의 촬영지이기도 하다. 이를 기리는 멋스러운 빛돌이 세워져 있다. 구단마을의 여름. 여름 햇살에 매실이 익어간다. 강 건너 섬진강 자전거 길에는 강물을 따라 달리는 자전거의 행렬이 경쾌하다. 아침 안개가 포근하게 마을을 감싸고 있다. 가을이다. 이 마을에서 보는 섬진강의 안개 걷히는 모습은 한 폭의 수채화다. 형형색색으로 무리된 구단마을. 섬진강 구단마을에 강 같은 세월이 흐른다.